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내일이 3일절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주제. 오늘 산에 갔다 오느냐고 좀 복장이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산에 가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다 죽으면은 천당에도 가고 극락에도 가고 유내면 다음 생을 좀 좋게 알고 뭐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됐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열심히 다림 곧고 바른 기업 다리미에서 나 혼자 다림입니다. 다림한다고 했는데 뭐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윤회와 그 창조 또 창조에서 나오는 이제 빅뱅 진화 뭐 이런 대화들이 늘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책상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색깔로 좀 맞췄는데 열놈 이렇게 오니까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색깔을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변화를 실시간에 줄수 있는 거죠. 이 다림의 기술인데 놀라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제 얼굴 좀잘 보시라고 이렇게 반대편 얼굴을 이렇게 또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다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뭐 이렇게 놓으면 좀더 투명하게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집중이 좀안 되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 옛날 엠스튜디오라고 그랬죠. 지금 아이스 400에서 되는 기능인데 이 3.1절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도 그 한국 기술에 대한 좀 자부심 뭐 해외 유학은 제가 안 갔다 왔습니다마는 해외 유학파는 아닙니다. 저는 카이스트 순수 100% 코리안 PhD인데 아마 어떤 박사 학위를 한 사람보다도 그렇게 떨어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자면은 아무튼 그 해외에서 공부한 것 이상 공부했다. 제가 이제 포스닥으로 그 버클리에 가서 한 1년 있었는데. 가면서도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문화를 배우러 가지 그렇게 많은 걸 배울 우리 분야에서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자만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미국에 가서도 이제 뭐몇 달도 안 해서 교수 자리를 줘가지고 강사도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못하는 영어로. 그랬더니 책상이 이렇게 이제 그 평행이 저 카메라에 평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우리가 이 책상을 이렇게 다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사실 여기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책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책상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찍어놓은 사진인데 현재 카메라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제가 여기 앉아 있고 막 지적을 합니다. 이제 곧 가구들이 들어오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방송은 뭐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것만 보이면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주제는 이런 이제 창조 빅뱅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작년 이렇게 코로나 바로 전에 제가 그 케임브리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그 케임브리지 리버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타고 잠시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있던 그 케임브리지 그거 있잖아요. 그 조종하듯이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하고서 갔었는데 거기에 다윈 집을 지나가면서 다윈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윈은 저런 집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디 사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윈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하는 창조와 진화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 후배가 이제 어느 그래도 좋은 대학 교수님인데 창조과학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회가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과연 그 창조 진화를 얘기하면 진화가 아니라 그러면 창조를 믿겠느냐? 어차피 그거의 그 논리는 시작이 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윈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 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윈의 논리도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 작은 부분을 설명한 거니까 다 예쁜 과학자로. 훌륭한 과학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창조와 빅뱅, 진화윤회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 저처럼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놀라운 얘기죠.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빅뱅은 사실 그 13 빌리언이었으니까 130억 년, 137.7억 년에 전에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추측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 순간 그것이 돼서 그때 빅뱅의 소리가 지금도 뭐 우리 그 화이트 노이즈로 전자파로 잡히고 있죠. 뭐 그런 저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지금 우리 시간, 이제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 우리가 메저링하는 속도의 시간에서 보면은 137억 년 전이다. 뭐또 다른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우주에 달리는 뭐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구촌 인류의 시간으로 볼때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이게 수학으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빅뱅이 있으면서 이 순간이죠. 여기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요쯤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물질이 생겼다는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현재 과학자로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최종의 모델이니까,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 퍼지면서 가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걸 믿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생겼던 그 빅뱅의 그 아주 순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들이 시간에 생기는데, 이 타임라인을 이제 137억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뭐그 어토믹 뉴클도 생기고 프로톤도 생기고 이런 게 아주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죠. 일어났다고 그래. 그렇게 틈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빅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 요즘 뭐 멀티버스 이론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빅뱅 이전엔 또 뭐냐? 그리고 그 빅뱅이 일어나는 거를 보는 밖에서 볼 때, 빅뱅이 있는 그 다른 거에 보면 다른 코스모스가 또 있을 거고, 그런 빅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악설들이 지금 정설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그 전과 그큰 우주를 떠나서 지금만 쳐다본다고 보면, 이 창세기에 있는 1장, 창세기 1장과 2장이 구분되죠.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듯이 하나님 주가 아니고, 2장부터는 이제 객관적으로 넘어가서 뭐 아담 얘기도 나오고 이브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장에 있는 그 날짜를 보면은 지구가 탄생하기까지, 즉 빅뱅에서 생기기까지의 약그 단계를 5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5일. 성경을 이제 그 창세기랑 같게 해석을 한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건 아주 오래된 4천년 전에 써진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140억 년이라는 그 오래된 시간, 이게 뭐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시간, 초창기 빅뱅이라는 순간부터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쭉 일어나서 이렇게 왔다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인류는 지금 흔적으로 보면 먹어지로 직립보행을 하고 이런 화석을 볼때 대략 한 320만 년 전부터 그 인간 DNA 비슷한 것이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20만 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137억에서 볼때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죠. 130억 년 중에 1억 년이라고 하면 130분의 1인데, 그 1억 년 중에 또 320만 년이니까, 뭐, 엄청나게 짧은 순간이죠, 이때는. 그 300만 년 전에 인간이 태동돼,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인간이 탄생이 되는데, 이 320만 년 안에서,
다시 그 인류가 있었던 흔적이 보인 320만 년 동안에 있었던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보면은 100만 년 동안 빙하기가 이런 사이클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한 10만 년 단위로 이렇게 그 온도가 변해서 추운 시간, 따뜻한 시간이 되는데 이 추운 시간을 사람이 이제 아이스 에이지라고 그래서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아이스 에이지의 마지막 단계. 호킹 교수는 성경이 6000년을 보고 있는 거는 이 마지막 빙하기 만년 전에 있었던 빙하기를 볼때 상당히 근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역사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호킹 교수는 무신론자인데 그 무신론이라는 거는 이제 기독교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조금 믿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고 뭐 그런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그런 식의 신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있다 그럴 수 있고 신이라는 정의를 다르게 하면 또 다른 게 해석이 될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호킹 교수님 말을 많이 한 형이 아니었어요. 할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그런데 요 만년 전, 이 만년의 빙하기를 이렇게 그 성경으로, 뭐 저는 뭐 역사를 모르니까 성경 목사님한테 들은 거 50년 동안 들었으니까 성경 중심으로 보면은 이 6천년이라는 기간, 성경 역사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6천년 역사에 이제 쭉 나오는데 처음 아담은 뭐 오래 살았잖아요. 뭐 1000년 이상 살고 이렇게 됐는데. 800년 살았다 그러나요? 뭐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이것이 그 아담 이브 구약이 시작됐는데 노아 방주 성경에는 큰 이벤트죠. 노아의 방주의 심판은 1500년 아담 이후 1500년 후입니다. 아담 이브. 그러니까 가인 아벨도 사실 오래 살아가지고 몇백 년 전까지 가인 아벨이 있었어요. 이 노아 방주 아벨은 참 죽었죠. 가인이. 노아 방주가 이제 요책 4500년 전 지금부터죠. 4500년 전. 뭐 아브라함, 예수님. 그리고 지금 시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와서 우리는 지금 이제 2021년 벌써 이 그림 그린 지가 3년 됐네요. 4차 혁명 시대가 돼서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타임 테이블을 보면은 성경 역사 빙하기 인류의 흔적이 나오는 게 빙하기 이후에 이제 사람이 사니까 근데 그 전에 137억 년 있었다. 이런 타임테이블로 우주를 보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재미있는 것은 그 창세기 20절에, 4장 20절에 이제 육축하는 자, 수금과 퉁소,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이 가인 아벨 시절입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이대에 걸쳐 나온 사람들 얘기인데 그때 유목 농사와 철기, 청동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역사를 볼때 이제 청동기 시대, 청동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청동기 시대에 신석기냐, 이제 중석기, 후기, 구석기 나오는데 이 청동기 철기 시대, 이때가 슈메르 문화나 이제 이란 부근에서 있었던 거에 보면 정확히 예, 그 비석에도 이제 창세기 같은 얘기가 슈메르 문화에 있다고도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청동기 철기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기원전 3500 거의 비슷하죠. 아담 이브 4000년하고 청동기 시대니까 사실은 아담 이브의 싸움 이야기는 이 청동기 철기가 되면서 이제 잉여 재산 목축 목축업이 시작된 거죠. 그런 농사 시작되고 하면서 잉여 재산이 생기면서 역사책에 보면 이제 설민석 선생님 얘기나 이런 데 보면은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내걸더 가지려고 사유 재산이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긴 거죠. 이제 풍족해지니까 더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걸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볼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보면. 1장을 아담부터 봐야 되느냐, 아담 이브로 봐야 되느냐, 1장을 저 빅뱅부터 봐야 되느냐로 보고,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도 하루라고 그랬으니까, 그 빅뱅에서 얘기하는 그 수십억 년을
성경은 단계로 하루라고 본 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해석, 과학적과 해석과 이제 그걸 맞출 때 이것을 뭐 창조 어느 날탁 생겨서 역사한다 6천년대도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수긍이 잘안 가죠. 저 같은 평신도는 참 어려운 얘기들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다 도망갑니다.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더 수정해야 된다. 이것은 갈릴레오 재판처럼 천동설 지동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도 돼. 어느 시대의 신학은 그 시대를 이제 잘 지도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뭐 과학이 없을 때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 성경은 훨씬 더 과학적이다. 지금 양자역학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다될수 있게 그 안에 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2장 3장 넘어가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의 모델링은 적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서 흘러가는 걸 봤을 때에 그 신의 이야기는 절대로 우리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서 쓰여지게끔 되어 있고 그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아주 함축성이 있는 내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진화 빅뱅이라는 것은 그 사실 창세기랑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 또 윤회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윤회냐 창조냐는 진화, 윤회, 창조 이 얘기는 지금 윤회를 믿으면은 기독교에서는 뭐 큰일 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윤회 쪽으로 마음이 된 신학자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것은 커밍아웃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밍아웃 그 서울대 성혜연 교수라는 분이 신비주의 종교 이런 거 하신다.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윤회 부분에 언급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그 과학이란 논리에서 보면 크게 뭐 어떤 시각의 차이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간을 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시간을 흘러가는 거로 봐야 되느냐? 지금만, 현재만 있고 미래 과거가 같이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시간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4차원이라는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된 거죠. 4차원. 시간도 하나의 좌표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역사는 흘러가는 거라고 본 것이고 지금의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시간은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는 실존하는 공간이다. 시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미래에 있으니까 스티브 호킹 교수도 거기 있는 사람 초대를 했어요. 이 시대에 와 있는 사람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식사하러 와라. 안 오니까 아마 거기 어떤 특정한 룰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있는 건데 못온 이유는 아마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왜안 하냐. 예수님 같이 자식 보내지 말고 직접 나타나시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룰이 있겠죠. 어쩌면 우리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심층 종교 쪽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 성령이 하나님이다. 나타나신 거다. 너네 마음속에 있는 걸 자꾸 찾냐. 영적으로 생각하고 더 포괄적인 거를 보면은 그게 다 보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부처님은 그렇게 본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윤회의 그 서큘레이션은 그 서큘레이션이 아니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더 진보되고 가는 것은 미래 과거 이것이 동시에 있다라고 볼 때의 그 트랜지션 이쪽 시간에서 이쪽 시간 우리가 이제 어제와 오늘을 시간이 흘러 오늘이 됐다가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다라고 보는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있다 그러면 어제도 있었다. 그거죠. 어제에서 일로 온 것일 뿐이지,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다. 지금도 어제 가면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멀티버스 논리는 그 자유의지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즉 관측에 의해서 관념에 의해서 변화된다. 관측자에 따라서 실제 우주의 현상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그게 그 결국은 자유의지라는 것에 의해서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나타난 현상이 이렇게 보여지듯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나니까 다양한 멀티버스 이론,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코스모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모델을 가게 되면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모델 속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해석이 된다. 그렇다면 뭐 윤회다, 창조다, 진화다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논쟁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뭐 아까 3.1절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송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우리가 만든 우리의 3D 이펙트 스위치 앤 믹서 버추얼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더 아름답게 멋있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비디오가 이렇게 제가 찍은 비디오를 여기서 보여주는 그 비디오가 전 실시간으로도 하는 거니까요. 이 비디오가 만약에 그 실제 그거보다 더 낫다면 비디오로 보는 것이 여기 와서 제가 저 화면에다 파워포인트를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오시면은 제가 여기를 효과를 주려고 저를 보게 하려고 이쪽에 이제 뿌옇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색깔도 안 변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제 방에 와서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켜놓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를 켜놓고 설명을 드리는 걸 봐서 제가 얘기할 때절 보고 또 이쪽을 얘기할 때 여기를 보는 식의 학교 교실 수업 같은 프레젠테이션 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본다면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낫다면은 정보의 내용은 달라진다. 1500년도에 구텐베르그라 그러죠. 우리나라 직지심경이 저 먼저 앞섰다는데 프린팅이 되면 첫 번째 프린트를 한 것은 사실은 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두 보고 싶어 했으니까. 그 읽어보니까 성경에 막 엄청난 비밀이 많이 있는 걸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뭐 그런 내용 같지 않다. 그러면서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제 되면서 그 루터의 종교 개혁과 같은 것이 과감히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로마 교황청 얘기를 신뢰할 수 없다. 거의 면죄부 같은 거 파는 거 있어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본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좌측으로 나오게 이렇게 움직여서 다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 동영상으로 모든 정보가 유튜브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어떤 거든지 쉽게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또 다른 새로운 의식의 전환, 변환, 삶의 의미, 그러면서 또 세상은 더 풍족해지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념, 돈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행복을 이것이 될 거라고 했던 모든 거는 아마 급격한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인공지능, 로보틱스, 뭐 AI 여러 가지 저 제가 아는 VR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의식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멋진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것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3.1운동에 주는 의미, 밀레니엄의 3.1운동은 우리 민족들이 이제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그러한 의미를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BTS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BTS 음악을 잘하는 거지만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그 영감, 느낌을 가지고 그 BTS 멤버들이 써나가는 이야기들, 뭐 우리 방시혁신가 그런 분들의 메시지. 이것이 저 같은 세대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의 음성을 전파하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된다.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링도 또 여러 가지 철학도 또 문화도 이제 한국이 독립된
우리가 해외 가서 뭘꼭 배워서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는 3.1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독립 떠나서 이제 더 발전, 컨트리뷰션, 역사에 한국도 공헌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창조와 진화와 빅뱅 같은 토픽과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내일 3월 1일 더 보람된 시간 되시고 다리 물려 응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